원래 이솜 씨는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셨어요? 배우를? 아, 중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는 모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까 들어오시는데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 보니까. 네. 이광수 씨 옆에서 걸어오신데도 그렇게 네. 예. 진짜 헌칠하시더라고 키가. 네. 키가 몇이에요? 71.7. 네. 71.7. 와, 그러면 이제 모델을 꿈꾸셨다가 네, 배우로. 소민이 근데 모델로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예. 아, 이미 모델 활동을 하신 거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배우의 길로. 네. 이광수 씨도 모델. 예, 뭐. 왜? 모델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했는데 네. 약간 쑥스러웠지. 아, 모델을 했었다는 게. 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예, 네, 했었습니다. 아, 과거에 그럼 모델 어떤 그 영역 좀 창피해요? 아니요. 뭐 창피한 건 아닌데 네. 워킹 할 때 좀 부럽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그러면 워킹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워킹. 당시 때 아, 네네. 당시 모델 활동을 했을 때 워킹 한 그쪽으로 갔다가 여기 앞에 걸었다가 여기 한번 오는 거예요. 제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아, 요건 보기 흔하지 않습니다. 예. 라디오에서 워킹을. 예, 알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드릴게요 저희가. 자, 섰습니다. 자, 워킹 시작합니다. 야, 무언가 재밌나요? 오! 시선 처리를 하고 계시고요.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자, 이어서 이솜 씨 바로 한번 가죠. 이솜 씨. 자, 이솜 씨 한번 가겠습니다. 이솜 씨. 야, 이솜 씨 모델. 나 가셔야죠. 자, 느낌 있어. 자. 아, 진짜. 와. 아, 주저앉으셨어요. 퍼포먼스가 대단한데요. 네. 와. 아유. 너무 창피하네요. 아, 정말. 너무 창피하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신하교 씨 한번 가시죠. 예. 저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게가 왜? 정말 워킹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신하교 씨의 네. 걷는 모습. 예.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역할이 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앉아만 있던 분이 걷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 맞아요. 근데 모델분들한테 걷는 거 워킹 보여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쑥스러운 그렇죠, 일이실 거예요. 가수한테 노래하라는 거하고 저한테 네네. 웃기라는 거 뭐 비슷한 얘기일 비슷한 거죠. 그런 걸 거예요. 네네. 근데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주저앉으신 이유는 그것도 컨셉. 아, 퍼포먼스군요. 아, 포함된 거군요.